안녕하세요. 한국사회 2회 21과 입법부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법은 누가, 어디에서 만들까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의논하고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또는 국회라고 한다. 입법부와 국회는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은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여기서 정당이란 정치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집단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그외 다른 정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다. 2.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즉, 입법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국회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예산은 정부가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하는 데쓸 돈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 다음이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의논하는 곳이다. 서울시 여의도에 있다. 1. 대법원. 2. 청와대. 3. 정부청사. 4. 국회의사당. 정답은 4번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국정을 의논하는 국회가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보기 1번 대법원은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입니다. 2번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하면서 거주하는 사는 곳입니다. 3번 정부청사. 정부청사는 행정부, 즉 정부가 일하는 곳으로 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정당대표. 정당대표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라고도 합니다. 2번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은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3번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원내, 즉 국회 내에서 당,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번의 정당대표와 3번의 원내대표는
두 사람 모두 정당을 대표하는 점은 같지만, 당을 대표하는 점은 같지만, 원내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당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4. 지역대표. 지역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뽑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비례대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숫자들의 합은 얼마입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4월에 실시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다. A, B, C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308.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4년, 8년, 12년 계속 국회의원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계속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수 300명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수입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권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1. 수잔.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회기 중, 다시 말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동의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란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데려가는 것입니다. 2. 로빈.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재산 공개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라고 합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3. 자이드. 고위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재산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 파비앙. 국회의원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사람은 2번 로빈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국회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 2.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이라고 합니다. 3. 국회의원의 수는 각 정당이 자유롭게 정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얻은 득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가가 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에 들어갈 말을 보면 국회 또는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나 4번인데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이므로 정답은 4번, 국회 입법부입니다. 다시 질문을 읽어보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가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에게 그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 1. 인사청문회. 2. 불체포특권. 3.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4. 다수결의 원칙. 정답은 1번 인사청문회입니다. 4번 다수결의 원칙이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더 많은 사람의 의견, 결정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입니다.